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STAR TV 함께하는 엽기상대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어 코 옆에 딸기잼 묻었어요, 이러신데. 아, 딸기잼이 아니라 여드름, 여드름. 요즘에 말했죠. 장염 걸렸는데, 아, 장염 걸리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막 여드름 나고 난리 났어, 아주. 이티형 전적 20%인데 상대방 EAPM이 172던데 어떻게 하죠? 그건 져야지. 그건 어쩔 수 없지. 아, 그런 날도 있는 거야. 항상 뭐 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잖아. 왜 맨날 첫 번째에요 그러시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신아 하얀 눈이 얘기할 때마다 벙어리 한 번씩 줘. 쟤 자꾸 게임하자고 존나 지랄발광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넘쳐서 여드름이 나는 거라고. 나 속이 아파서 그래. 이티형 페북 친추하면 아무나 받아주나 이러신데, 받아주는데 얘기하는 걸 안 받아줍니다 저는. 예. 옛날에 다 받아줬는데, 페이스북으로 씨부리지 말고 메일을 보내세요. 메일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메일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주시면 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짜라라라자자자자 짜라라라자자자야야. 아 미쳐! 아 개 똑같네. SC 존나 세네. 나 존나 많이 때렸다 생각하고 체력 한번 보는 사이에 뒤졌네. 얘 자식아. 아니 체력 한번 보는 사이에 터지는 게 어딨어. 설마 죽겠어 이랬는데 설마 죽었어.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하나 못하고. 이태형 맛있어요 이러시네요. 뭐가 맛있다는 거야 도대체. 아 서윤정 복례. 아니 저는 진짜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와 서윤정 복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저 드롭몰이 들어가네요. 드몰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랄리포즈 딱 찍어주도록 하고요. 사실 빌드가 뭘까요? 네,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글쎄요. 왜냐면 3의 철 들어가고 앞마다 멀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딱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대방의 SCV부터 잡아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즘 앱이 진행되지 않는 날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드론만 졸라 뽑아줍니다 여러분. 드졸 드론 졸라 뽑는다. 드졸. 일단 드론을 열라 뽑아줘야지 이제 제가 그 들어갈 빌드가 되는건데. 자 이번에는 ET의 또 히드라 리스크로 한번 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드라 리스크의 사랑을 담아서. 그래서 어떤 유닛도 사랑을 담아주면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ET는 실력 키우려면 어떤 종족으로 연습을 해야 되나 이러시는데, 자기한테 맞는 종족이 있어요. 예, 자기한테 딱 맞는 종족. 와 나는 얼굴이 오버로드니까 저그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그를 잘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예, 또 학교 생활을 다크템플러처럼 하다 보니까 프로토스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의 종족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씩 다 해보는 게 일단은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하나씩 다 해보고 자신의 종족을 찾아서 넬룸넬룸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는데, 근데 가장 초보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족은 개인적으로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말 쉽거든요. 이거는 진짜 미친 종족이야.
이렇게 쉬운 종족이 없는데, 프로토스처럼 쉬운 종족이 없어요. 네, 이티스타 TV를 또 보시면서, 프로토스를 또 연습해 보시면은, 와, 이게 이렇게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종족이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티스타 TV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않나? 공감이 안 되나? 자. 자, 이제는 히드라 리스크를 뽑아내면서, 자, 상대방 공격에 대한 수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이 한번 공격을 와야 되겠고, 자, 그 공격을 한번 막아내야 되는 쪽이 저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드론을 뽑아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공격에 대한 수비를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말을 이렇게 못하냐. 자, 스캔 한번 뿌렸는데 히드라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고요. 앞마당 또 스캔을 뿌렸는데, 레어가 안 올라갔네라는 생각을 좀 할 거예요. 레어를 안 올렸어? 미친놈이 생각을 할 건데. 아,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사내방 어쨌든, 저쨌든, 바이오닝을 간다면, 나와야겠고, 뭐, 메카닉을 간다면, 메카닉에 대한 상대방의 그 공격을 막아내면 되니까요. 나쁠 건 없는데, 근데 거의 바이오닉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앞마당 가스는 두 개로 캘게요. 자, 지금 가스 많이 필요 없으니까. 히드라스크 모여있는 거 사내방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예, 사내방 그냥 공격 와주고 그걸 막아내면서 레어트크 올리면서 러커로 넘어가주고 히드라 러커로 전환해서 사내방 공격에 대한 그런 방어를 좀 보여주는 게 바람직할 텐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르르르르. 이티야 흔들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병원에 가, 이 새끼야. 병원에 가야지, 그거는. 이건 몰래 멀티 찾고 있는데, 딱히 뭐 그렇게 바람직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근데, 레어가 안 올라갔으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근거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근거가 있던, 없던, 말던. 자, 저는 그냥 재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굳이 상대방한테 막 끌려다닐 필요는 없는 빌드고, 자, 뭐, 운영을 했을 때도 딱히 뭐 나쁘지 않은 빌드다 보니, 네, 상대방과의 전투 속에서 또 이득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히드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히드라랜다. 메딕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번 싸울만 했죠. 지금 연사력 굉장히 세기 때문에 히드라가 강익이죠.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는 히드라가 존나 약한 유닛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히드라 존나 셉니다, 여러분들. 아, 히드라 진짜 개쎄, 이거. 뭐죠, 이거는? 히드라가 또 점사를 하면은 굉장히 또 아프기 때문에. 뭐죠, 상대방? 뚫렸죠? SP까지 다 나오면서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딱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압박을 넣었고, 자, 이 상황이면 제가 추가 멀티 하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가스 멀티 하나 더 먹어주도록 하고요. 3번, 4번, 5번 들어가주면서 랄리폴드 여기다 찍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자, 괜찮은 상황이죠. 대충 상대방의 그 바이오닉 병력들을 아예 씹어먹어버렸고, 자, 이 상황 속에 상대방 할 수 있는 거는 뭐 드랍 뭐 이 정도인데, 본진과 앞마당에 성큰 하나씩 좀 살짝 지어주고요. 이거는 그 드랍시 플레이 굉장히 취약한 빌드예요. 그 애초에 스타 뭐냐 스타 그게 없기 때문에 스타 스파이어 스파이어가 없는 그런 빌드기 때문에 드랍시 플레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것만 커버를 좀 잘해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R을 밝혀놓습니다. 어! 큰일 났지! 자, 그리고 러커 또 만들어주고요.
2번, 3번, 1번. 자,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업그레이드까지 또 공업을 또 눌러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탱크를 같이 합세를 해서 뛰어 나올 거예요. 그 상황을 좀 이제 커버만 하면은 자 이제 가스멀티 가져가는 것까지 안전하게 되면서 하이브 운영 들어가면서 이제 디파일러 플레이그와 같이 이제 사내방이 또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 이거 뭐죠 상대방 이거. 아, 탱크 다 잡혔고요. 씹어 먹히고 있습니다 상대방. 이거는 상대방이 그렇죠, 그냥 히드라리스크를 상대할 만한 그런 병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탱크까지 씹어 먹혔고. 자, 그러면서 히드라리스크 쭉쭉 뽑아내면서 말이죠, 상대방 탱크 있는데 자 안쪽 들어가서 자 버로 살짝 해주고 녹여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득이죠. 예. 자, 결국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그 드랍십밖에 없어요. 일단 입구 쭉 조여놓는 데는 되게 집중을 잘 하고 있는 상태고, 히드렉스 좀 전진해서 가서 상대방이 한번 들어오는 거 또다시 막아주고, 이제 공이업이 될 타이밍이거든요. 공이업이 될 타이밍이면은 히드라 리스크의 화력이 장난 아닙니다. 아까 그 방금 전에 마린 녹은 거 이상으로 마린 또 녹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퀸지네스트 짓고 이제부터는 이제 또 하이브를 들어가면서 운영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삼가스 멀티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싸워도 이기죠. 예, 이거 자네 좁은 입구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린들이 또 씹어먹히는 상황인데 아 기가 막히기 힘들죠 상대방. 너무 잘하는데 나 왜 이렇게 잘하냐. 넣고 만들어주고요. 자, 이거 드론 붙여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자, 하이브도 들어가주고 이제 공이업이 됐기 때문에 사냥배 뚫어내는데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 러커까지 와주고요. 뭐죠 이건? 아, 저 잡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어떻게 할지 상대방. 제가 봤을 땐 게릴라를 계속 들어가주면서 게릴라 병력들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 굳이 나와서 미네랄 멀티까지 확보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나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있나요? 예. 자, 없는 것 같은데 들어갑니다. 에? 자, 투팩토리 빌드긴 한데 괜찮은 빌드네요. 오, 센데 디펜시브 존나 센데. 희망이 있구만. 존나 센데. 투팩토리 빌드는 이길 수가 없어 얘들아. 투팩토리는 애초에 상성상 투팩토리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존나 무서운 빌드입니다 저거. 자, 12시도 제가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도록 하고요. 아, 근데 드랍십을 안 쓰는 게 되게 충격적이다. 이거 드랍십 보통 쓰는데 드랍십을 안 쓴다는 거에 약간 놀랐고요.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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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저기 있어 바이오닉 병력이. 아니 말도 안 돼. 저기 가, 저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자 이상한 상황이네. 이거는 뭐 돈 모아서 디파일러 저글링 러커로 좀 가지고 디파일러 저글링 러커로 좀 가준 다음 쓸 레이트 메카닉 같네요. 자 드랍플레이로 좀 견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시간 한 번을 드랍으로 버텨야 될 것 같은데. 어? 이득이야 이거는. 아이씨 아, 컨트롤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이 사람 갑자기 잘해졌네? 아니, 뭐지? 아니, 진짜, 방금 전 게임한 사람이 아닌데, 이거? 수준이? 예, 갑자기 잘해졌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미네랄 멀티라도 좀 먹어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추가 멀티는 일단 주면 안 돼요. 배럭을 들었다는 거는 램에 간다는 얘기고, 램에를 간다는 얘기는 자 드랍으로 살짝 흔들어 주면서 6시 멀티까지 좀 그림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6시를 가져가겠다? 아니 나 체리발 의도를 모르겠어 지금. 뭐는 들지? 자 일단 레이트 메카닉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본진 쪽으로 한번 드랍을 살짝 들어가 주는 게 에,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내망이 되게 뭐 막 화려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없어. 에, 아니 지금 없다라는 게 지금 멀티를 가져가야 되거든 분명. 제가 약간 뜸들이는 이유는 사내 멀티가 없어서입니다. 멀티가 있으면 제가 뭔가 공격적으로 화려하게 좀 들어가 주면서 할 텐데 애초에 좀 방어 형식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이게 사내방에 뭔가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화려하게 또 공격을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자.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터렛이 대비가 돼 있을 텐데 일단 오버드가 좀 많이 충원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면서 좀 떨어져서 몇 개는 좀 던지더라도, 그렇죠. 자, 살짝 떨궈서 이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차라리 멀티를 가져가야되는데 멀티를 일단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손모를 통해서 자 한번 사내방을 압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네요. 네. 엄청 많네. 자, 그래도 본지 들어오니 공격은 좀 아프죠? 에, 너무 아프지? 서플이 몇 개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 사람 추가 멀티 한 번만 더 가면서 이제부터 울트라 환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흔들었고 서파이드포가 많이 막힌 상황에 추가 멀티를 어떻게든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 의지는 없거든요, 확실히. 자, 그럼 공격을 해도 뭐 디팔러라 뭐 이런 걸로 통해서 버티면 되니까 말이죠. 자, 이걸로 멀티 쪽 들어가서 멀티 견제 한번 들어가 주고, 그래서 울트라 리스크 한번 뽑아서 사례바 들어왔을 때 러커라 울트라,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움직임 보여주고, 자 들어갑니다. 선파이드포 많이 막혔거든요 지금 사례바.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견제죠. 사례방이 너무 느려요. 에, 이게 레이트 메카닉 하려면 좀 빨라야 되는데 되게 눈에 다 보입니다. 에, 되게 뻔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딱히 제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대충 갖다 놓고, 자 울트라 리스크 한방 모아서 드랍하면서 센터에 있는 병력들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울트라 리스크 드랍을 통해서 잡아먹고, 아 씨발 태울걸.
진짜 이거 한번 들이대서 끝내보자. 이제 나의 모든 걸 투자를 해서 한번 뚫어본다. 가자. 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들어가면서 가요. 이게 디파일러거든. 자, 떨구면서 디파일러, 디파일러 다크숨. 자, 다크숨 한 번씩 떨구면서. 그렇죠. 다크숨 한 번씩 떨구면서. 좋았어. 좋아. 자, 떨궈 떨궈 떨궈. 그렇지. 울트라 떨궈. 나이스. 뚫었는데? 족밥인데? 개센데 얘들아. 역시 저거죠. 아니 뚫었는데. 오 야스. 와 스고이. 그러면서 이 병력들도 몰아칩니다. 결국에 상대방의 병력들이 다 죽은 거 아니야. 들어가고요. 놓고 들어가고. 뭐로 하면 상대방이 다 죽는 거 아니야. 자, 자, 사내가 결국 미네랄 멀티 지금 뚫리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자, 털렸고요. 다 털렸고 울트라이스크 다시 한번 돌려주도록 하면서 뽑아내면 되겠고. 자, 이 병력들도 들어갑니다. 다시 결국 뚫렸어요. 이거 치즈모드 네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고 멀티 못 돌리고 있고 거기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따다다다 커맨드 따다다. 자, 탱크 따다다. 자, 좋아. 아, 제재. 뭐지? 렉은 뭐야, 이거. 지지를 쳐라, 지금 돈이 없잖아, 너. 자, 어쨌든 한 방울을 통해서 사내방이 디파일로 드랍을 통해서 사내방이 결국에는 뚫렸고, 이젠 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예 터렛 진영에 좀 있었어야지, 사내방이. 터렛 진영에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터렛 지울 수 없는 진영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망했죠? 야, 하얀 눈 채팅하잖아, 얘들아. 하얀 눈 채팅 금지시켜.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